지난 10일 동두천 시가 관내 주요 건설 사업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.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현장 점검은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, 안전도시국장, 전략사업추진단장, 담당과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 점검을 하고 현장 담당자에게 브리핑을 보고받았습니다. 금일 현장 점검단은 평화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, 변전소에서 부처 고개 간 도로 개설 공사 현장 등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보산일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공사 현장, 케이록빌리지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했습니다. 행사에 참석한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